오늘은 이 남쪽 지방에서 자주 해먹는 특별한 전이에요. 이것은 저기 친정집에서 그 서울 살 때 친정집에서 정원에 있는 방아잎을 모종을 한 줌 이렇게 모종을 뽑아다가 방배동 집에다 심었다가 이제 또 저 서울 집에서 또 이제 완도로 귀촌할 때 그 화보는 애 심어서 가져왔던 방아잎이에요. 방아잎이 흔한 것 같아도 또 구하려면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친정집은 또 이제 재개발돼서 다 흘려버렸고 친정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100세로 이제 100 살아 계시면 101살이 되시겠네요. 101살이 되시는. 근데 그 방아잎을 친정에서 가져온 방아잎을 이제 완도에 가져와서 이렇게 완도 집에다 뿌려 저 씨앗을 뿌렸는데 그 모종이 떨어져서 뿌렸는데 이 방아잎이 염소탕이라든지 보신탕 끓일 때 엄청 들어가면 맛있어요. 향기도 좋고.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이 방아잎을 쫑쫑 썰고 양파 좀 송송 썰고 부추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저기 전을 부치면은 향기가 입맛 떨어지는 입맛을 돋구게 하고 이 방아잎이 탕에 넣어도 좋지만 이렇게 전을 부쳤을 때 더 맛이 입에 향기가 돌고 아주 입맛이 되살아나요. 그래서 입맛었을 때 방아잎을 고기전보다 더 맛있어요. 이 방아잎이 친정 가서 이렇게 그 막내 올케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 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배워와서 이제 나도 해 먹고 있어요. 이 방아잎이 잘게 아주 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새 나는 좀 귀찮으니까 대충 뭐 분쇄기 갈아도 되죠. 아주 맛있게 구워지네요. 맛있는 방아잎, 특별한 방아잎이 이게 남쪽 지방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.